모현이 그 맹꽁이는 어디서 그런 천껏을 만나 친구로 삼은 거야 대체? 5년 전에 모현 씨가 아이가 진 윤소원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왜 말 안 했어? 제가 보상하고 정리했었습니다. 이게 지금 정리된 거야? 애 낳아서 부천에도 들러붙고 무시원을 주먹대로 놀러오는 게? 나 모현 알고 나기철료 날면 청와타와 무선되고 그러면 우리 부천이 정화회장 못 되는 거야.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순간이야. 들이쉬는 숨을 멈춰도 죽고 내쉬는 숨을 멈춰도 죽고 깨끗한 방법이 좋겠어. 아이 데려오고 윤소원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백설공주 살린 사냥꾼 흉내내려거든 지금 손 떼라.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. 이사님, 제가 합니다. 그래? 그럼 강필주가 해. 부천이가 결혼 전에 딴 데서 아이를 본 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하네. 피는 못 속인다더니. 은천아, 응. 이제 열 번만 더 자면 은천이 동생이 태어나. 태어나면 아빠가 은천이 이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뻐줘야 돼? 응?